서울 노원구 중계본동의 백사마을입니다. 골목에는 연탄재가 들어차 있고 주택들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계본동 백사번지에 위치해 백사마을이라 불리는 이곳은 1960년대 말 청계천 등 도심 재개발로 인해 밀려난 이주민들이 정착해 살던 곳입니다.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며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건 지난 2009년. LH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했지만 전면 철거가 아닌 보전과 관리를 가미한 주거지 보전 사업으로 사업 방식이 바뀌면서 LH공사는 사업성이 없다며 중도 포기했습니다. 이런 백사마을이 다시 재개발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SH공사와 노원구 주민대표회의가 재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 겁니다. 개발이 중단돼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있었는데 두 달 만에 그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채웠고 MOU 체결을 한 거를 보면 그 많은 분들이 빨리 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계획대로라면 백사마을의 3분의 1은 저층 주거지 보전구역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3분의 2는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는 저층 주거지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을 지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갖는 원주민이 돈이 없어 마을을 떠나는 일은 없도록 막자는 겁니다. 원주민이 이렇게 같이 입주해서 살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원하는 거고 쫓아내는 개발은 사실 저희는 원치 않거든요. 여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도 임대 분양 아파트를 갈 수 없는 분들은 임대 주택 쪽으로 갈 수 있게. 노원구는 올해 상반기 중에 SH공사를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 고시하고 2018년 상반기까지 사업 시행 인가가 이루어지도록 해 재개발에 탄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정착했던 기간으로부터 따지면 약 50년간 아무런 지역 발전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지체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행정적인 부분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해가지고 더 나은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서포트할 예정입니다.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에서 벗어나 옛 것을 보전하고 원주민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박원순표 1호 재개발 모델로 불리는 만큼 기존 재개발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TBS 이동규입니다.